아니 노인 어르신들 많이 만나시는데 불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 우리 양택준 선생님 4일 보셔서 그러시죠? 네. 4년 보면 사망합니다. 아, 그 정도로 힘들다. 이게 무슨 아니, 내가 4일만 봤어? 아니 6명을 키웠어요 내가. 아 진짜요? 어. 네.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도 맡겨보고 또 시어머니께도 맡겨봤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들께 어떤 일인지를 제가 아이 둘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 황혼 육아라는 게 모시적삼이에요. 예, 뭐 알고 아세요? 모시적삼이 뭐냐? 뭐 모르고 시작해요. 아~ 시 시작하면 늪이에요. 어머머머. 끝이 없어. 적 이 적반하장이야. 봐줘도 양양이야. 삼 3년 하면 폭삭 늙어요. 그런데 아니 이게,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요? 이 매일 밤 막 이렇게 연구하세요? 밤새도록 했어요. 밤새도록. 아유. 근데 이게 또 모시적삼 입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처음 입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관리가 어려워. 아하. 그런데다가 실제 여러분 아이 직접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잖아요. 요새들이 이렇게 발육이 좋다. 태어나면서부터 엄청 무거워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며 이 아이들 쫓아다니는 게 중노동이에요. 거기다가 끝없는 노동이죠. 거기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게 또 제대로 보수도 못 받는 불공정 계약입니다. 제가 볼 땐 아이들 둘 맡겨보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불효다. 확실합니다. 네. 주변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라보시면서 상담하시면서 느낀 궁극적인 어르신들의 기분은 불효더라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예, 차차 더 자세히 들어보겠고요. 네. 아까 양택주 씨가 할아버지 대표셨다면 이번에는 할머니 대표 나오셨습니다. 서관순 여사님 반갑습니다. 네. 아, 직접 아이 키워본 경험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1번, 2번 다 드셨어요. 아, 네.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고 숙제 다 끝내고 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에 못했던 거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네. 막 이러려고 하는데 육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어머 세상에 자유가 다시 구속이 되잖아요. 또 숙제지였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불효. 그런데 또 손주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.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손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아, 어느 손주가 제일 이뻐요? 신손주? 남? 외손주? 아니에요. 내 손으로 키운 손주가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. 정말 이거는 무엇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. 몸이 늙었잖아요.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젊었을 때 내 애 키울 때는 뭐 애가 달려들어도 어 그래 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애가 달려들면 어머 어머 어디가 고장나고 이렇게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불효? 그러니까 효 불효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오,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. 모든 사안은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네. 효일 수도 있고 불효일 수도 있다. 아니, 어떤 쪽을 크게.